안녕하세요. 여기는 노량진입니다. 아, 노량진이요? 노량진역. 저기 지하철 노량진역입니다. 여기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도 있고, 여기 이쪽인가? 고시, 노량진 고시원도 있고, 노량진 하면, 수산물시장과, 고시원, 고시생, 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많네. 왜 노량진이 노량진이냐? 그건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노량진이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진은 보통 예전에 이게 항구 같은 데 있잖아요. 배가 선적하는 항구 중에서 이게 나루터보다 좀 큰 걸 이제 진이라고 해요. 무슨 진, 무슨 진. 뭐 주문진 하고 그 진짜로 항구 중에 보면 진짜로 끝나는 저기 항구 지역이 많아요. 예. 이게 나루터는 아닌데 나루터보다 좀 이게 보면 이게 좀 더 큰 항구 약간. 아, 지금 현대적인 항구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틀려요. 현대적인 항구는 겁나게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좀 느낌이 나루터보다는 크고 하여튼 나루터보다 좀 큰 저기 그 지 거기를 항구를 진이라고 예전에는 그 노량진 노량 아마 여기 지명이 옛날에 노량이었는데 그래서 노량진으로 하지 않았는가 한번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이쪽으로 나가야 하나? 아 역시 노량진답게 그냥 지하철에 나오니까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 관련 저기 저기 광고들이 넘쳐나네요. 역시 노량진이네. 잠깐 일단 지하철을 한번 좀 나가야겠구나. 예전에 제 동생도 여기서 지금은 공무원 됐거든요. 구급 공무원. 이제 지금은 진급 많이 해서 올라왔는데 예전에 구급 공무원 저기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여기서 공부를 했었어요. 잠깐 한 몇 달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동생들에서 오랫동안은 못했고 이제 학원이나 이제 유명 학원 같은데 다니기 지금 해가지고 해야 점수가 이게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 반년 있었나? 반년 안 있었나? 여기로 안 올라가나? 저쪽인가? 어? 이상하네? 이쪽으로 와버렸네. 아, 그래요. 지금 어디 가냐고요? 저기, 여의도, 이제 저기, 거기 뭐냐, 증권가 가는데, 왜요? 제가, 주식 키움증권 계좌를 개통했는데 해킹이 하도 들어가지고 작동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뭐냐 여기는 키움증권은 이게 뭐냐 지점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증권사는 다 지점이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노량진에서 여의도 여기 지금 가려고 여기인가 있더라고. 이게 여의도에 본사 쪽인가 하여튼 여의도에 거기 뭐냐 고객센터가 거기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증권 이제 주식 예전 그 주식 시장 이제 2005년 넘게 시작됐다면서요. 아, 6년 됐다면서요. 5-6년 그때는 이제 삼성증권 계좌를 쓰다가 삼성증권 계좌요. 왜요? 왜냐면 삼성증권 계좌가 그냥 저기 그냥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참고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으로만 거래를 해요. 온라인으로는 이때까지 온라인으로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주식을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네, 온라인 거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요 이유가 간단해요. 온라인 거래를 하는 이유가요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사고 팔 걸 막 이게 시험 또 단타를 치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단타를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 주식 뭐냐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함부로 사고 팔게끔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 이제 장기 투자로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온라인 너무 쉽게 모바일로, 모바일 같은 거로 너무 이게 쉽게 이게 되니까, 쉽게 사고 팔아요. 거래처도 싸니까. 그러면 이제 단타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치지 않고, 이게, 저기, 이게 장기 투자를 이게 지향하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습관을, 저기 장기 투자 습관을 들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기 오프라인 상으로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삼성증권, 왜 삼성증권이 그 전국적으로 이게 최고 잘 깔려 있더라고, 이게 오프라인 이 거래소가. 그래서 삼성증권을 처음으로 이제까지 거래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기 한번 온라인 상으로 해야겠다. 보니까 저기 최고 거래세가 싸고 온라인 상으로 제 하기 좋은 그 플랫폼이 키움증권 쪽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을 하려는데 키움증권은 100% 온라인 거래밖에 안 돼요. 근데 제 핸드폰이 자꾸 이게 해킹이 들어와요. 안 그래도 어저께 금융은행 가가지고 해킹 하도 들어가가지고 점검료 보고 저기 받고 왔어요. 여기 거기 와가지고 본사 쪽에 와가지고 핸드폰 한번 저기 점검 받고 왔어요. 국민은행 쪽으로 온라인 뱅킹을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뱅킹 안 돼. 그럼 이때까지 온라인 뱅킹 안 썼나? 네, 온라인 뱅킹도 안 쓰고요. 모바일 뱅킹도 안 쓰고, 저기 뭐냐, 핸드폰으로, 그 뭐냐, 전화로 콜 뱅킹이라고 하냐? 콜 뱅킹도 이제 저기 안 썼어, 이때까지. 하도 해킹이 들어와서 이거 금융 쪽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아주 제 저기, PC는 아예 저는 사용할 엄두를 못 내요. 저번에 저기 애플코 컴퓨터, 저기 노트북 샀다가 PC가 해킹에 더 취약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얘네들이 해킹이 더 저기 잘 이게 안 들어온다고,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요. 오히려 PC가 더 해킹에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나 허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PC를 사용하는데 해킹이 들어와요. 인터넷 선도 연결한 거, 와이파이 선도 연결 안 했는데 해킹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 나중에 어떤 전문가한테 들어왔는데 해킹이 저기 사람들이 보면 이런 보안 대기업 같은데 보면 인터넷 보안 컴퓨터시들은 서버들은 외부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냐고요? 간단해. 해킹이 들어올까봐. 근데 털려요. 해킹이 보안 사무실들, 대기업들 왜 털린 줄 알아요? 네, 전기선으로 타고 들어와요 해커들이. 꼭 인터넷이나 뭐 저기 이런 전산이 연결이 돼야 해킹이 된다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해킹이 이게 저기 보통 이런 보안 서버들은 인터넷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대기업이나 국가 기관들도 그렇고. 그럼 해킹을 지금 당한다고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어떻게 당하냐? 간단해요. 그 보안 그 서버가 어떻게 당하냐? 전선을 통해서 이게 해킹이 들어와요. 전선을 어떻게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부터 촬영을 마치겠습니다.